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통장에서 SK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해서 SKT 자동 납부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 자동 납부 신청을 해서 신청 완료된 문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페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네이버 페이 화면이 오픈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내 자산을 클릭합니다. 내 자산 페이지 안에 있는 네이버 통장 항목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안에서 자동 납부 신청하면 포인트 1% 적립 경품 혜택 항목 클릭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벤트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동 납부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SKT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정보 조회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SKT 통신요금 자동 납부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정보와 자동 납부 요금에 있는 내용 확인합니다.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 확인하면서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줍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 클릭합니다. 통신요금이 출금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화면에 보면 필수라고 되어져 있고 상기 출금 계좌에서 SKT 통신요금을 출금을 하여 자동 납부하는 데 동의하며 전자서명 수단으로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지문으로 인증을 수행하겠습니다. 지문 센서에 지문을 스캔합니다. 자동 납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SKT로부터 자동 납부 신청에 대한 내용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오늘은 네이버 통장을 SK 통신요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